악기를 다루는 일도 스포츠와 같다고 합니다. 매일 성실하게 끈기 있게 연습해야 되고요.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틴맨이라는 발명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완벽해도 되니? 클래식계 아이돌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씨와 럼게임 초대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어요. 아유,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 그래가지고 예, 제가 또 아이돌한테 관심이 엄청 많은데 또 클래식계의 아이돌 또 한번 업게임 오셔야죠. 아, 그만. 네. 감사합니다. 나혼산에서 데니구님 보고 완전 팬 됐어요. 8971님 외에 많은 분들이 나 혼자 산다를 보고 팬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실감을 하세요? 아, 확실하게 그 또 그냥 클래식 음악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예능을 해보니까 또 그 다른 그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하게. 다른 팬들이 또 네네네.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바이올린에 관심이 없던 분이 또 바이올린을 좀 듣고 관심을 좀 갖고 그렇죠. 네네네. 언제 제일 좀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좀 저는 알려졌구나. 제일 느낄 때는 네. 사실 그냥 가끔씩 왜 여기서 누가 알아보지? 이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아, 네. 어디서요? 식당에서요? 막 네. 막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막 뭐 식당 갔는데 이모님이 그냥 막 전을 그냥 공짜로 주고 가만. 아, 예전에 예전 공짜로 안 줬었어요? 모르니까. 예전에는 네.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서초동 가면 예. 악기 들고 있으면 그쵸? 아, 그러면 날 뭘 알아보면 조금 서운했는데 이제 그냥 진짜 다. 네. 그게 가끔씩 신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신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루틴맨이라는 별명이 또 생겼잖아요. 네. 예. 하루 루틴이 보통 어떻게 돼요? 평소에? 아, 저는 아침마다 한 10시에 이제 운동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시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돼요. 네. 밥 먹고 집에 들어와서 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저녁 시간대까지 계속 연습을 해요. 이게 일정 없는 날. 네, 점심 먹고 이후부터는 네, 계속 그냥 계속 막 다 6시간까지 네. 쭉 하고 네. 그게 이제 저녁 먹고 더 연습하든지 아니면 뭐 친구 만나든지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지금 7시 10분인데 네. 평소에 오늘 방송 안 왔으면 네. 원래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딱 이제 저녁 먹고 있겠죠. 저녁 먹고 있겠죠.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감사하게도 연주들도 많아서 이제 뭔가 또 연습을 할 가능성이 좀 크죠. 아, 그래요. 다른 네. 분들하고도 같이 또 연습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네. 나혼산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또 키씨하고 친구가 됐잖아요. 아, 기범이. 네, 네. 그렇죠. 기범이랑. 아니 어떻게 갑자기 친해진 거잖아요. 기간이 네. 짧았는데. 그 되게 그냥 그 첫 녹화부터 네. 기범이가 되게 뭔가 편안함이 있었어요. 네네. 네. 왜냐면 이 친구가 또 똑같은 나이고 네. 또 하는 일이 다른데 또 비슷한 면이 있고 네. 그래서 되게 확 친해졌던 것 같아요. 둘 다 밥 좋아하고 네. 막 술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확 친해졌던 것 같아요. 패션 좋아해요? 아, 저는 패션 관심 있는데 네. 잘 몰라요. 아, 그 기범 씨는 패션에 엄청나게 관심이 그 많거든요. 그 친구는 완전 패셔니스타. 네. 그렇죠.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키 씨가 만들어온 그 인기가요 샌드위치 맞아요, 맞아요. 먹어봤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땠어요? 아, 되게 맛있더라고요. 괜찮았죠? 아, 완전 뭐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가끔씩. 그 키 씨가 요리를 잘하기도 하지만 원래 네. 그 레시피대로 만들면 그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많은 아이돌들이 꼭 먹는 네네. 간식이거든요. 안 그래도 무조건 그게 국룰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냥 인기가요 가면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 선물도 right.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아하, 오케이. 예. 근데 혹시 클래식에도 뭐 예술의 전당 가면 네. 이거 꼭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쪽은 무조건 우리 김밥이에요. 김밥 아니면 도시락. 김밥 아니면 도시락. 아, 근데 어떻게 좀 뭐 저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네. 뮤지컬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많이 가는데 혹시 뭐 다른 거 뮤지컬 아니면 예술의 전당 뭐 세종문화회관 뭐 좀 다른 거 있어요? 진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네, 네, 네. 대부분 먹는 음식들은 이제 손을 안 써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기 가요 샌드위치는 네. 손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쵸? 흘릴 수 있잖아요. 네. 절대 우린 이런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럼 손 안 대고 어떻게 뭐 젓가락으로? 네, 무조건. 그래서 김밥을 많이 찾아요. 하고 도시락. 깔끔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네. 그럼 도넛 이런 거? No way. 어. No way.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케이스 햄버거 이런 거. 최악. 기름진 거 No way. 스트레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왜냐면 그건 항상 이제 손으로 많이 먹어요. 네네. 피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손에 냄새가 배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냄새 배면 왜 연주할 때 냄새가 막 계속 나요? 냄새 나죠. 나죠. 그 찝찝하죠 아무래도. 그럼 손에 평소에 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핸드크림 같은 것도 좀 그렇죠. 좋은 자기 전에 무조건 핸드크림이고. 아,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효과가 좋아요? 자기 전에? 네. 왜냐면 낮에는 못하는 게 핸드크림 바르고 악기는 못
돼요. 미끄러워서. 아, 그럼 밤에 꼭 잘 때. 네, 아, 네. 그러면 무슨 향, 뭐 어떤 거 추천합니까? 아, 저는 대부분 향 없는 걸 좀 추구해요. 네, 네. 아무 향 없는 거.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예. 그거 되게 기름 없는 예. 매트스러운 걸 좀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 저는 기름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항상 기름이 없는 걸 선물 받으면 네. 아니 이건 누가 쓰나? 발라도 너무 아, 뻑뻑한 거예요. 이제부터 저한테 주면 되겠네요. 아, 그렇네요. 바로 예, 제가 패스하도록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마다 또 다 필요한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군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오늘 또 이런 재밌는 여러 가지 예. 얘기를 듣게 되네요. 데니구 씨 잘 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워밍업 퀴즈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어서 데니구 네. 씨하고 직접 한번 퀴즈를 읽어 주세요. 아, 네. 네네. 이 제목은 데니구를 맞춰 봐. 빠밤.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의 바이올린의 풀네임, 풀네임은 네. 땡땡땡 포스티글리온의 바이올린인데요. 네.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빈센조, 2번 빈지노. 정답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오늘 오렌지 주스가 선물로 나갈 거고요. 자, 여러분이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데니구 씨의 특별한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아, 사실 이제 저도 평소에 러브 게임을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이 시간에 많이 운전하니까. 아, 운전 중에 재밌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딱 러브 게임, 러브 생각하면서 아 Be My Love이라는 곡 가면 어떨까? 아우, 정말 또 센스 최고, 제 센스 최고. 예, 여러분. 네.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셔츠에 반바지에 운동화로 오셨는데 또 이제 연주할 때 예, 모습은 또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봤는데 아니 왜 한쪽을 또 열고 왜 오, 셔츠를 셔츠를 그렇게 여시면 예. 곤란해요. 데니구 씨 준비되셨죠? 네. 자, 여러분 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Be My Love. 라이브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네네네. 어 어디 악기 컨디션이랑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아요. 네네네. 아, 아니 왜냐면 날씨가 이렇게 좀 오늘처럼 흐린 날은 네. 조금 바이올린의 그 컨디션이 그건 있어요. 좀 아우, 다를 너무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저희 이제 사촌 언니가 바이올린을 했어가지고 아, 그러면 네. 너무나 아이템데요. 너무 요즘에 사실 정말 습하잖아요. 네, 비 내리고. 습하다가 갑자기 이제 에어컨 네. 있는 실내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에어컨 나오잖아요. 그 나무가 가끔씩 틀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악기점을 요즘엔 진짜 자주 가요. 저는 아, 원래 아. 한 2주에 한 번 가는 편이었는데 네. 요즘엔 매주 가고 있어요. 야, 계속 뭐... 유지해야 돼서. 아 그거 네.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뭐 안 가면 그냥 악기 소리 퀄리티를 조금 아. 이제 놓치는 거죠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네. 야 정말 아니 우리가 병원도 일주일에 한 번을 안 가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소리를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써주고 아, 계시네요. 예. 오늘 날이 흐려서 좀 네.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날이 흐려도 이런데 만약에 야외 공연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아우 야외 어떻게... 공연 어렵죠. 제가 네. 2주 전만 해도 국립 심포니랑 네. 이제 협연을 했는데요. 그게 야외 무대였는데 네. 너무 습하니까 그렇죠. 이게 악기 잡으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손가락이 이게 스탁 돼요. 이게 가다가 아. 멈춰지니까 아. 그런 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아, 그 야외 공연은 아무래도 날씨가 정말 뭐 좋은 LA처럼 막 이렇게 그렇죠. 좋은 데는 괜찮은데 그렇죠. 아, 비 내리고 하면 이게 힘들군요. 힘들죠, 힘들죠. 자, 여러분, 예,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는데. 1번 빈센조. 예, 오렌지 주스 받으실 분 최승호 님, 김영애 님. 진짜 연주할 때 섹시해요라고 최승호님이 섹시하다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김영애님 선물 갈 거고요. 8734님도 선물이 갈 텐데 저는 데니군님 정장 사는 매장에 갔었는데요. 아. 여기 정장 어디서 사세요? 제가 그 평화시장 옆에 있는 네. 그 옷시장이 있는데요. 아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장인이 한 명 계셔요.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몇 개 이제 맞춰봤죠. 네네 그래서 정장 사는 매장에 갔었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실물로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아, 젠틀의 끝판왕이래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아, 어, 실물로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 제가? 어, 예. 아, 디자이너 그 아니, 선생님이 아니. 아 제가? 네 데니구 씨를 사람들 많은 사람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아, 선생님 그렇게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딨어?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봐요. 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너무 스윗하죠. 예, 연주 네. 막 멋있었다는 얘기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굉장히 아유, 뭐 다 감사하죠. 표정이 좋으시네요. 아, 네. 어,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질문 계속해서 이어 드릴 테니까 많은 질문 보내 주시고요. 좀 전에 들은 Be My Love가 우리 슈퍼밴드 2에서 데니구를 알린 음악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경연 프로그램에 처음에 참가하시게 됐는지. 아, 사실 이 썰은 제가 딱 2020년 2월 1일에 딱 네. 한국에 이사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바로 전이었어요. 네. 왔는데 이제 연주들이 있고 오케이 이제 파이팅 넘치게 해보자 네. 갑자기 다 캔슬된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이 스탑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성격이 되게 바빠야 되는 성격이어서 아, 예. 뭘 하지 뭘 하지 근데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방송 같은 게 네. 악기로 할 수 있는 게 슈퍼밴드 경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조금 신인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자 네. 이러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너무 어려웠죠 네, 사실. 네. 제일 좀 좋았던 것 또 내가 많이 배웠던 거 그런 건 뭐가 있어요? 거기선 딱 네. 얻은 게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몇 명 친구들 진짜 평생 갈 거기 뭐 거기 스태프도 너무 네. 친해졌고 몇 명 뮤지션도 친해졌고 두 번째는 아 클래식 음악 외에서 다양한 장르도 조금 자신감 가져도 되구나 오, 그렇죠. 그런 걸 도전을 해도 되구나. 그럼요. 항상 왜냐면 항상 이제 그 클래식 하면서 이런 게 항상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장 날 하면 조금 조심스럽다. 아. 근데 아 who cares 그냥 하면 되지.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자신감 가졌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돌 음악에도 다 클래식이 깔려요. 맞습니다. 예, 블랙핑크 뭐 이런 데도 다 그 너무나 유명한 그죠? 블랙핑크 셧다운에도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바이올린이 가면서 맞아요. 랩을 맞아요. 막 맞아요. 던지잖아요. 맞아요. 그 혹시 어 이거 맞아요. 지금 맞아요. 들려요? 이게 네. 원래 예, 예. 이게. 오 지금 바이올린 들었어요, 예. 여러분 들었어요. 이거 있고 요즘에 아이돌 음악에 진짜 많아요. 아 저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레드벨벳 좋아하는데 레드벨벳, 그 지선상의 아, 아. 아리아라고 Feel My Rhythm 여기에 나오는
지수들. 아니 지금 이제 악보 전혀 안 보고 그냥 네, 제가 네, 부탁 네. 제가 부탁한 거 그냥 해주신 거죠. 네. 그거 다 머릿속에 있는 멜로디는 거? 아니까. 네. 아 멜로디 아니까 해주는 거예요. 오 여러분. 맞아, 너무 많아요. 어 진짜 아니 맞아. 그러면은 G.O.D 원래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때 그래서 그러면 G.O.D도 어머님께 아, 그 캐논 네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연주곡. 미국에서 결혼식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스킵하면 이거요. 이게 캐논. 와 정말 우리가 공연장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아유, 이런 연주를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예. 아 너무 다르네요. 아, 예. 네, 느낌이 네. 너무 달라가지고 그, 이게 요즘에 아이돌 곡 안에 진짜 클래식 음악들이 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희천님이 이미 녹음한 거 튼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 아니 녹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아, 네. 녹음을 어떻게 해요? 1046님이 아 교양 있다. 아, 귀엽다. 네 데니구의 예 Will Be My Home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드릴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클래식계 아이돌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데니구님한테 악귀가 보여요. 악귀여워 귀여운 모습 악귀여워 3236님 감사합니다. 와 김은정님이 저 비탈리 샤콘의 최애 곡인데 한 번만 더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김은정님 네 아 정말 여러분 이제 정말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뭐 어디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여러분이 부탁해 주시면 바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 러브게임이니까 무조건 해야죠. 아 아니 평소에 러브게임 들을 때 좀 아, 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냥 시청자 청취자로 저는 들을 때 일단 너무 내추럴하고 오게닉해서 아 오게닉해요? 왜냐면 아, 그 좋다 시청자 그 댓글 읽으면서 질문들 읽는 예, 거랑 예. 그 대본대로 가는 이게 너무 잘 스며줄 아, 느낌 아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아 재밌어요. 아 오게닉하다는 거 너무 예. 너무 에너지가 좋고 느낌이 아니, 좋아서 아니 근데 에너지가 제가 근데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닌데 아, 너무 좋으세요. 아,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소리로 들을 때는 에너지가 아, 네, 완전. 완전 보여요. 지금 볼 때도 그래요. 아, 볼 때도 네. 그래요. 아, 너무 다행. 아니, 항상 에너지 너무 좋으셔 가지고 아, 제가 좀 왜 기가 죽었는데 아, 저도 에너지. 가만! 네, 살려서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살려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신데 엄마 미소 지으면서 보고 있어요. 나이스한 성격은 역시 가정 화목이 다 한 것 같네요. 아, 데니구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6615님 이분께 선물 갑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잘 안 되고 매일이죠. 그럴 때 혹시 좀 방법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루틴대로 사는 게 예. 루틴대로 살지만 뭔가 그 스트레스 받을 그 예. 조금 제 스스로 핑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루틴대로 살면 네네네 아. 그래서 무조건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스트레스 뭐 일적인 스트레스 예. 아니면 뭐 아 뭔가 좀 긴장된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냥 연습을 더 하면 되니까 아. 지금 이런 마인드라서 예. 아니면 진짜 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예. 저는 또 인복이 많아서 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 같이 그냥 와인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서 털죠 풀어요 네네네 그럼. 아니 근데 아침에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네.
어느 날은 그냥 내가 여기서 계속 12시까지 자고 싶다. 일어나기 싫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날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운동 나가기 싫은 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나가야죠. 왜냐면 나가고 끝나면 좋아져.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루틴대로 사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무조건. 생각이 드네요. 무조건. 스트레스 많은 분은 좀 루틴대로 계획을 짜서 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대로 행동하는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부에서는 데니구 씨가 직접 선곡해 주신 음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바이올린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은?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데니구 씨는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몬티의? 네, 그러고 있어요. 몬티의? 네, 몬티의 차르다시. 네. 이란 곡입니다. 이거 어떤 곡인지 이제 굉장히 슬픈 감성인데 맞아요, 예. 맞아요. 이 곡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곡은 사실 한국 그 드라마 네. 뭐 영화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네. 되게 집시스러운 곡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이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을 꼬시는 음악이에요. 예. 특히 앞에서. 그러다가 네. 그 2분은 네. 이 곡이 한 6분 되는데요. 한 2분 부터 되게 파티 타임이에요. 네. 되게 빠르고 예. 신나는 곡이라서 네. 저도 앙코르 많이 연주하는 곡이라서 조금 그 감정이 바로 느껴지는 곡인 것 같아서 네.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반전이 있으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많은 악기들이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그 일단 현악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네. 현악기 중에서도 다 너무 다 좋지만 네. 바이올린은 뭔가 그 작잖아요. 그 제 네. 목에 항상 대 있고 네, 붙이고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작은 아기처럼 큰 악기보다. 네, 근데 작은 아기인데 뭔가 되게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더 형 같을 때도 있고 부모 같을 때도 있고 네네. 싸우는 친구 같을 때도 있고 뭔가 그 하지만 그 소리 자체는 되게 하늘을 나르는 되게 위에 있는 음역대를 네. 내면서도 그 되게 세게 하려고 할 때 특히 어떤 시향이랑 협연할 때는 네. 뭐 50명 그 저는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걸 긁으면서 내는 그 소리도 네. 못하는데 그 소리 내려고 하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바이올린 소리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야, 근데 바이올린 소리가 좀 예민하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좀 예민하다. 이런 그쵸. 얘기 많이 그쵸.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민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이제 작은 만큼 첼로는 예. 손톱을 보면 예. 손톱 한 하나 차이 음정. 네. 바이올린은 진짜 조금만 움직여도 음정이 달라져요. 아. 그래서 이게 그냥 더 예민해. 손톱도 훨씬 더 예민하고 이게 좀 달라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악기가 작으니까 네. 더 예민하겠죠. 스페이스가 많이 없어서 그만큼 네. 줄이 또 짧고 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소리 나는 소리가 다르고 매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보통 클래식 이 연주를 보러 가면. 어느 타이밍에 박수를 쳐야 되는지 혹시 에티켓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발레 공연도 저도 이제 발레를 했는데 발레 공연도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있죠. 혹시 좀 알려주세요. 뭐 대부분 이제 협연곡이면 네. 이제 악장이 세 개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다 끝나고 예. 뭐 다 박수 치는 거고요. 예. 뭐 교향곡도 뭐 악장이 세 개, 네 개 있을 때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면 다 끝나고 대부분 박수 치는 게 기본. 네, 기본인데요. 네네. 또 요즘에 뭐 홀마다 공연마다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박수 치는 거에 대한 좀 이 토픽은 사실 옛날 모차르트 된 시대는 네. 연주하다가 박수 안 나오면 되게 화났어요. 왜 그래서 카덴자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박수를 왜냐면, 박수 유도하고 싶어서 유도하려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귀족 음악 예. 귀족들 위한 옛날 역사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박수 이게 좀 개념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엔 뭐 세종문화회관 네. 예당 예. 예술전당 롯데 콘서트 이런 데 갈 땐 조금 그래도 그 전에 그 곡이 몇 악장인 것만 알아도 그치.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다양한 뭐 밴뉴에서 할 때는 네. 더 작은 밴뉴에서 할 때는 박수 나올 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저는 좋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네, 그냥 편하게 보러 가세요, 여러분. 네. 네. 근데 또 몇 악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곡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그걸 훨씬 도움이 되죠. 즐길 수 있겠죠. 그럼요. 예, 그런 팁을 좀 드립니다. 예. 2815님이 라송이 발레를 하셔서 클래식과 친하다니 두 분 얘기가 물 흐르듯 잘 흘러가는 것 같네요. 제가 발레할 때는 진짜 이 클래식만 듣고 한 15년을 살았어요. 와. 막 차이콥스키 막 이런 것만 듣고 살다가 어느 날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K-팝에 미쳐가지고. 아, 네네네네. 아니 근데 대니구 씨도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왜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 바이올린에 또 빠져가지고. 뭐 의사도 있었지만 네. 그냥 공부 쪽이었다가 네. 제가 고3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떤 캠프 갔어요. 5주 동안 가는 캠프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예술적인 장르에서 다양한 네. 연극 배우들, 시 쓰는 사람들, 현대 무용, 클래식 재즈 네. 이렇게 다섯 장르에 5명씩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주 동안 다 같이 합숙하면서 네. 작업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확 빠졌던 거죠. 그때 아 예술이라는 게 물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게 있지만 네. 이거보다 진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쵸. 그래서 그거에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뒤늦게 네. 뒤늦게 사실 네. 전공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인데 너무 늦었었죠 사실. 그때 또 바이올린에 빠져서 네. 네, 지금의 데니구 씨가 아유. 탄생했습니다. 아유. 네. 자 다음 곡은 데니구 씨 좋아하는 K-팝은요. 궁금했어요 제가. 클래식 하는 사람은 어떤 K-팝 어떤 가요를 들을까 골라주신 곡은 이 곡입니다. 그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제가 사실 팬지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배운 게 G.O.D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 진짜로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G.O.D를 좋아해서요. 엄마가 특히 그래서 이 곡에 되게 추억이 많아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네. 아니 어머니는 멤버 5명 중에 G.O.D 누굴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엄마는 그때 아마 재민이 키우는 것 때문에 호영 형을 좋아했고. 그렇지 어머님들은. 네. 근데 이제 제가 형들이 다 친한데 태우 형은 엄청 패밀리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도 이제 태우 형이랑 너무 친하고 태우 형도 너무 귀여워요. 이제 막 같이 밥 먹다가 네. 엄마를 전화하면 사람비가 내려 그럼 형이 이렇게 막 노래 불러줘요. 예, 알아요. 태우 씨도 에너지가 진짜 좋잖아요. 최고죠. 처음에 콘서트 같이 하자고 연락 왔을 때 네. G.O.D 쪽에서 그때 느낌 어땠어요? 아우 뭐 너무 영광이었죠. 그거 제가 언제 그런 그 가요 가수 K-pop 무대 언제 써 보겠어요. 너무 다른 무대잖아요. 다르죠. 예. 예술 전당이랑 올림픽 스테디움이랑 완전 너무 다르죠. 느낌이 다르고. 저는 아무래도 악기 음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불러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막 3만 명이 떼창을 부르고 있는데 그 관객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뭉클했어요. 뭉클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예, 약간 좀 꿈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꿈속 같고. 맞아요, 맞아요. 성덕이네요, 성덕. 그럼요. 예, 네. 성공한 덕후입니다. 평소에는 그럼 운전하고 할 때는 라디오를 주로 들어요? 아니면 음악을 들어요? 어때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들을 때가 있고요. 네. 왜냐면 막 연습 해서 막 6시간 하고 밤에 어디 운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을 때 있고. 근데 막 좀 특히 러브 게임이 좋은 게 이게 지금이 제일 차가 막힐 때잖아요. 예. 아니면 지하철도 제일 사람들이 많을 때. 그래서 이런 풋풋한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시간을 보내죠. 아우 다행입니다. 네. 풋풋해서 다행이에요. 아 그러면 운동할 때는 음악 듣잖아요. 네네. 그때는 주로 어떤 음악 들어요? 아 요즘에 근데 복싱에 빠져 있어서 또 음악은 안 들어요. 또 좀 달라요. 네. 근데 복싱이 테이핑 다 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손이 이거 해도 괜찮아요? 네, 저도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래핑도 하고 글러브 제일 무거운 거 쓰고 그 코치가 저는 그 이게 좀 전문적인 건데 글러브 맷을 안 쓰고 전 때린 스틱만 써요. 아, 네네. 아예 그게 안 느껴져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살짝 그냥 유산소 느낌. 스파링도 절대 안 하고. 안 하고, 그렇죠. 네, 진짜 그냥 유산소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줄넘기. 여기는 또 좋은 게 줄넘기 하나도 안 해요. 가슴을 그냥 때리기 시작해. 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쳐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근데 허가가 난 복싱 학원 맞죠? 네. 아, 코치도 UFC였고. 네. 최고예요. 네. 아, 근데 그렇게 또 맞춤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복싱 하실 분들한테 이게 진짜 좋다. 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어필해 주세요. 가성비 운동. 그냥 50분 안에 진짜 땀 지질. 그냥 사우나 한 2시간 하는 느낌. 아, 그래요? 가성비 최고예요. 전 시간이 중요해서. 그렇지. 아니 시간 중요하죠. 가성비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나 이런 거보다 그 뭐 유산소랑 뭐 이거 다 근육 하고. 예. 그 이게 막 뭐 여자도 복싱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많아요. 요즘에 많아요. 이게 막 뭐 몸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막 근육질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네. 근데 복싱하면 되게 근육이 장근육 이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바이올린 연주할 때는 노출이 없잖아요. 그쵸, 이 클래식은 그쵸. 없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 몸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 왜 또 매일 그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관리 위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악기 하다 보니 물론 악기를 하지만 운동 선수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 직업이.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 사실 네, 매일 해요. 그거 운동. 진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아우. 진짜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예, 계속해서 가족들과 추억이 있는 곡이 있을까요? 했더니 바로 이 곡을 가져오셨는데 이거 진짜 오래된 곡이거든요. 아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니 이때는 데니구씨 몇 살이에요? 태어났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91년생이면 이 곡이 그렇죠. 제가 사실 이제 대학원 때 쯤 이제 1년에 한 번 부모님 보러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가면 이제 항상 이제 아빠한테 처음 술을 배웠거든요. 네. 그럼 아빠랑 이제 항상 한 번에 뭐 3이 있으면 하루는 술을 한 잔 같이 해요. 네. 그냥 하면 밤이 깊어지면 항상 아빠는 이 노래를 옛날에 들었어요. 밤에 술 한 잔 좀 하시면 네. 그래서 뭔가 그래서 비 오는 날 특히 요즘에 장마잖아요. 네. 이 곡이 많이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 많이 네, 나요. 네, 그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일 좀 고마운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고마운 거 뭐예요? 저를 절대 그 음악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네. 공부했을 때 푸쉬를 아예 안 했어요. 저는 2시 반에 학교 끝나고 집 가서 그 숙제만 하고 친구들이랑 진짜 너무 부모님이 푸쉬 안 하고 되게 내버려뒀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내버려둔 게 기대가 없으면은 그냥 네. 포기하면은 또 내버려두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미국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미국은 그런 학원 막 그런 없어. 거 많이 없잖아요. 뭐 한인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없어서 되게 그냥 자유롭게 살았던 게 네. 이제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부모님이 되게 서로도 되게 친구라서 네. 그게 이번에 사실 나 혼자는 같이 찍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걸 다시 보면서 네. 아 이게 되게 큰 축복이었구나. 그렇죠. 다시 뒤돌아보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살면 한국에서 네. 좀 외로울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해결해요? 아 근데 저는 2009년부터 혼자 살았어요. 네. 그냥 진짜 주변에 좋은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적응했어요? 네, 그럼요. 괜찮아요. 네. 네. 필라델피아를 여행으로는 사실 이제 많이 자주 가는 데가 아니어서 그쵸. 좀 궁금하거든요. 필라델피아 네. 여행 가실 분들 또 있잖아요. 이런 게 좋다. 뭐가 좋아요? 뭐 필라델피아 좋지만 굳이 거기 여행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유 거기 솔직히 말하면 아니 왜 날씨가? 아니 그냥 굳이 그냥 필라델피아 갈 거면 시카고 아니면 뉴욕 예. 아니면 뭐 진짜 샌타모니카 LA 쪽을 좀 더 추천해요. 근데 필리도 좋은데 필리는 네. 거기가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뭐 뮤지엄 좋아하고 네. 좀 미국 역사에 네. 좀 아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이런 걸 알고 싶으면 나 뮤지엄 좋아해. 아 그러면 필리네요. 예. 필리도 좋네요. 그럼 혹시 음식 같은 거는 뭐 시카고나 LA 조금씩 좀 다른데 그렇죠. 필리는 필리 치즈스테이크 유명하죠. 네. 네. 그거 이제 그 크림치즈이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딱 치즈스테이크가 제일 유명하고요. 근데 네. 그것도 한번 먹으면 살짝 질려요. 그래서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필리는 좋은 게 그냥 네, 네. 자연이 엄청 많고 자연이 되게 많고 네 근데 뮤지엄 좋아하시는 분들 네, 뮤지엄 그러면 뭐 내셔널 파크 이런 거 좋아요? 그런 것도 많아요. 아, 그거 많고 그냥 네. 진짜 자연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 여행 가실 분들 예 네. 필라델피아 참고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바이올린 꿈나무들 또 부모님들이 방송을 또 많이 듣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뭐 우리 아들이 바이올린 한다 딸이 바이올린 한다 많이 계셨는데 바이올린 꿈나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이라는 질문에 네.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아 제가 사실 바흐라는 작곡가를 제일 사랑하는데요. 네 이유는요? 바흐는 되게 그 음악이 뭔가 여러분이 뭘 믿든지 상관없이 뭐가 있다면 사람 표현이랑 그 위에 있는 표현이랑 연결시켜준 사람이 마흐라고 생각해요. 네네.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 제 의견에서 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이 곡은 그냥 들을 때 그 시대 바로크 시대라는 예. 음악인데요. 예. 그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슬프든지 기쁘든지 되게 간단해요. 이 곡도 그냥 행복한 춤인데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마흐 곡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콩쿨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혹시 팁
좀 한국에서 지금 공부하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네. 이제 해외 콩쿨도 준비하는 분 네. 계실 텐데 혹시 알려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거는 해라 아니면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저도 이제 뭐 콩쿨에서 뭐 잘한다고 절대 말을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콩쿨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네. 콩쿨 이긴다고 커리어가 생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진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는 과정과 네. 이걸 내가 진짜 왜 하고 있지? 네. 하고 있는 이유는 콩쿨 해야 되는 이유는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음악을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 네. 그 이유가 아니면 조금 진짜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네. 그 진짜 차근차근 제가 그 정경화 쌤이 막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옛날에 그냥 어차피 배움은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테크닉은 죽을 네.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동의하는 게 결론은 사람이 표현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랑 소통을 하려면 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연습실에 하루에 10시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냥 더 빡세게 한 4시간만 하고 예. 5시간 친구들 만나서 좀 진짜 집중과 선택이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렵다. 왜냐면 테크닉을 연습하는 거는 계속 연습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게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네. 밟아가고 소통을 하고 나의 걸 만들고 성장하고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느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한국은 너무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네. 너무 훌륭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트레이닝이 됐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하루 종일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거기서 이제 근데 과연 그 10시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할까? 핸드폰 하지, 넷플릭스 보다가 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아. 이게 중요해요. 선택. 예, 선택.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과 선택. 네.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연습실에 한 11시간씩 있게 하는데 나와가지고 넷플릭스 보면 엄마들이 뭐라 하니까 그쵸. 연습실에서 넷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님들도 그냥 5시간 확 집중하고 네. 선택해서 친구를 만나든 게임을 맞아요. 하든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오늘 예, 우리 평론가 한 분 모시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데니구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데니구 러브레터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2815님이 주셨어요. 5년 만에 열리는 크레디아 팝 콘서트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리그라모토님과 같이 하시던데 전에도 같이 공연하신 적이 있나요? 아, 네. 그 공연 이제 그 9월에 하는데 유키쌤이랑은 진짜 몇 번 많이 연주 같이 해봤어요. 네. 한 20번 넘게 같이 해봐서 너무 기대되죠. 5년 만에 열리는 거면은 네.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클래식 파크 콘서트는 저도 처음이니까요. 네. 좀 설레고 있죠. 네. 예, 사실 뭐 홍보가 필요 없는 뭐 바이올리니스트긴 한데 그래도 뭐 홍보 좀 한다면 우리 팬들한테 뭐 계속 공연들은 계속 있고요. 이게 예, 연주제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 있고요. 그거 뭐 진짜 기대는 건 계속 아니 뭐 다 기대되지만 연말에 이번에 진짜 다양한 도시에서 큰 투어를 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크리스마스 재즈 공연 같은 걸 돌아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연주 클래식과 재즈. 아,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너무 멋있으니까. 네. 여혜원 님이 인천 아트 센터에 공연 보러 간대요. 10월 16일.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홍보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본인이 또 마지막에 네, 홍보하면 다 얘기해 줘서. 홍보하면 네. 또 배신이라며. 아니. 네, 오늘 데니구 씨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소통하려고 나온 거고요. 오늘 저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편하게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특히 잠깐만요 할 때 네. 항상 들었던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보니까 신기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바이올린 영상으로만 항상 보다가 직접 감사합니다. 라이브 연주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데니구 씨 다음에 또 러브게임 찾아와 주시고요. 초대해 주세요. 예, 공연 전에 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 감사합니다. Hello.